자, 오늘 신화 방송에는 최고의 아이돌 그룹이 게스트로 나옵니다. 우리 나이돌. 어? 나이돌. 남자 아이돌이요? 네. 지금 뒤에 순위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또 불안하게 항상 이것 때문에 저희 신경 쓰여서 이거 어려 보이는 네. 순서 아닌가요? 아, 동환이가 2위네. 오늘 나오시는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순입니다. 인기 투표! 뭐지? 와, 이거 뭐야? 그럼 왜 늘어나는 거예요? 뭔지 맞히시는 분에게 오늘 별칙 연재권을 드리겠습니다. 정답! 정답! 까칠할 것 같은 사람. 어? 네. 정답! 운동신경이 제일 없는 사람. 네. 정답! 뭔가... 빨리 결혼할 것 같은 사람. 네. 올해 벚꽃 구경을 했을 것 같은 사람. 왜 이 아이돌들한테 물어봤을까요? 아, 정답! 가장 존경하는 앤디. 그러니까 가장 타임오버. 정답! 아니요, 왜? 닮고 싶은 멤버. 아닙니다. 아, 정답! 자기 그룹에 데려오고 싶은 멤버. 정답! 정답! 나 1등! 천진 맞네! 천진 꼴등이야! 아, 그 아이돌인지 모르겠다. 아니, 그리구나. 어떤 아이돌인지 몰라도 아,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 난 신한데. 이 자식들이. 안 가, 나 틴타밭에 갈 거야. 안 가, 나 틴타밭에 갈 거야. 오늘은 신화방송 최초로 여러분이 MC가 돼서 게스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메인 MC를 봐주셔야 됩니다, 오늘. 동환이랑 나랑 말빠레신 1, 2등을 했잖아. 동이 2등 나 2등 했어, 2등. 2등이었어? 진짜로? 너 꼴찌냐? 자기 등수 높은 거 기억한다? 아니었구나. 리얼로 6명에서 가위바위보 할래, 그러면? 그래, 이래, 이래! 진짜로? 그래, 진짜로? 렛츠고. 무조건 하는 거야, 진짜 리얼로? 이긴 사람 이야기, 이긴 사람 이야기. 1등 이야기? 아, 이거 하려면 저야 이긴 사람 이야기. 1등이 꼽은 사람 같이? 서브.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1등 이야기였어. 1등 이야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예. 쇼이! 아니 어차피 우리 멤버들 옆에 있잖아. 상관없지.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주 그냥 신화방 차분하게 한번 가보자 오늘은. 그래. 막 눈물도 빡빡 뽑고. 제대로 한번 가자. 아, 서브하면 데리고 하라고요? 내리. 어자! 내리. 어자! 물병기를. 좀 하다가 해. 좀 하다가. 아니 그니까 너는 내 말 듣고 하면 돼. 내가 너 내가 대사 주는 것만 하면 돼. 알지? 그러니까 이따가 형이 중간에 툭툭 불러서 그냥 시키면 되잖아. 그 내가 하는 걸 리허설 잘 받고. 응. 알지? 뭐야 진짜. 내 서브잖아 서브. 자, 느낌 좋은데? 네. 신혜성 씨에게. 맞아. 박준이. 아니 이게 지금 네. 이건 이렇게. 혜성 씨가 MC를 잘할 거예요. 굉장히 차분히. 자 진행해 주시죠. 혜성.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그러면 자 카메라 얻은 거 카메라 많잖아 네. 편하게 볼까요? 네. 그래 가운데 아 나 센터 자리 뺏기는 거야? 뒤로 갈까 뒤로? 너가 먼저 할까? 입니다 딱 느낌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 하나 둘 짜지 셋 말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신화방송 MC를 맡은 신화 중에서 가장 말 잘하는 남자 신혜성입니다 와 박수 감사합니다 해야지리가 박수 쳐줬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1등이잖아요 저를 이렇게 탐내는 분들이 과연 누구인지 에리 씨 키가 크니까 큰 목소리로 나와주세요 뿌잉뿌잉 한번 외쳐주세요 키가 크니까 이게 무슨 키가 크니까 뿌잉뿌잉 키가 크니까 큰 목소리로 자 여러분 나와주세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자, 오늘 대박 게스트. 대박 게스트. 샤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샤인입니다. 빛이 난다. 빛나는 샤이니. 아, 우리 직소급이 아니야. 이거 이만했잖아. 이거 이만했잖아. 자, 우리 맞인사 한번 할까요? 맞인사, 맞인사.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신화야. 우리는 신화야.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화입니다. 맞인사. 맞인사 좋습니다. 빛이야.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신화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민호군이 네, 저도 아, 재밌게 많이 봐서 아, 그래요? 그 저도 민호 예뻐야겠다 풀짤로 많이 봤습니다 아, 저도 민호 예뻐야겠다 풀짤로 많이 봤습니다 아, 웃긴 풀짤, 이렇게 풀짤이 그 풀짤이 움직이는 동영상 네. 짧게 짧게 이렇게 10년이 지나 그날이 딱 10년 차 후배예요. 아, 네. 정확히 10년. 저희 신화 멤버들이 또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데뷔했을 때 10살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뽑아주신 거잖아요, 직접. 네, 저희가. 근데 5위라고 뭐 실컷나 막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는 나 이유가 근데 이유가 다 있어. 나 이유가 이유는 안 들으셔야 돼요. 아니야, 여기 그냥 예의로 좋게. 야, 도와주라고. 야, 도와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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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이 왜 영입하고 싶은지 그 이유도 써주셨답니다. 아, 이유.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야, 잘한다. 잘한다! 매력있다! 매력있다! 자, 일단 1순위가 두 표를 획득한 접니다. 두 표? 네. 네.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써있다며요? 네. 네. 아, 여기 내가 읽어요? 네, 읽어주세요. 아, 진짜 들으면 그 이유가? 그 이유라고! 읽으면 되잖아. 들으면 시한 줄 알았다고. 자, 영업. 영업하시냐고요? 자, 두 표를 획득했습니다. 신혜성이고요. 예. 영업하세요? 영입 이유는 말 줄이기를 잘해서라고. 아, 네. 줄이기. 깜놀 이런 거. 평소에도 멤버들 그런 거 좋아하나 봐요. 뭐. 제가 재밌게 많이 봐가지고 좀 사실 깜놀이 신혜성 선배님이 만든 말인지 몰랐어요. 전 그리고 또 그 기사를 봤어요. 그 친누님 분이 저도 봤어요. 맞아요. 굉장히 신혜성 씨 팬이라고. 네. 너무 전진영 팬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전진영 팬입니다. 아, 그래요? 전진영이야. 아, 신혜성 팬이 제가 팬이고요. 하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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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하면 들어 뭐야? 하늘기. 하늘기. 하늘 날 것 같은 기분. 기분. 아. 하늘기. 하늘기. 저 근데 MC 계속 이대로 가요? 중간에 잘리기도 하나요? 네, 약간 적응하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가반수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기로 하는 거 하다가 좀 괜찮죠? 아니, 재밌어요. 재밌어요. 색다른 방식인 거예요. 네. 겪어보지 못한 지난 우리가 다 같이 MC 하고 싶으면 한번 해줘요. 민호 하고 싶으면 해. 10페이지까지 하다가 충분히 줘. 무슨 MC야? 자, 준호 씨. 무슨 MC야? 자, 준호 씨.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아니. 야, 마침단이야. 야. 편안하게 하자고. 질문이 또 있습니다. 영입 이유가 네. 뭔진 모르겠지만 나랑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같은 생각? 그 누가 신혜성 씨? 저의 노래인데. 노래 제목. 아, 오유가? 네. 뭐 같은 생각 혹시 알아요? 노래? 올려줘. 올려줘. 아니라면 내 사랑이 아니면 오, 많은 거 듣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살겠지만 신혜성. 사실 하늘기 사실 이 제 노래를 하늘기 받아줘야죠 하늘기 하는데 어 받아줘야죠 하늘기 하는데 어 와 하늘기 하는데 어 와 하늘기 하는데 아니야 와 네 진짜로 와. 이 노래가 이렇게 부드럽네. 아, 굉장히 이런 거 분위기가 다 키우네요. 네. 나중에 방송 괜찮을 수 있어요. 트레이닝 뭐 있고 예. 활동적일 것 같은데 네. 고민 얘기하고. 자, 그럼 이거 너가 해주세요. 아까운데? 이건 또 누구? 아니 이거. 재밌다. 이거 하고 네가 이걸 하라고. 자, 시작. 두 분이 진짜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한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있죠. 일부 시선 고정, 시선 고정 중에서 네. 생각한 숫자가 뭐 아, 간다고 얘기, 아, 동시에 같이 얘기하고, 동시에 같이 얘기하고.
뭐 왔다 왔다 왔다. 자, MC하라고. 제일 좋아하는 그치. 제일 좋아하는 네. 아, 찌개는 말씀해 주세요. 아, 나랑 자, 네, 두 분이서. 네. 하나, 둘, 셋. 김치찌개. 아, 안 맞아. 아, 몇 개만 좋아하시면 돼. 자,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좋아요. 맑음. 긍정적이지. 같은 생각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럼 전진 씨와 함께. 저는 찌개. 자, 좋아하는 찌개. 아, 좋아하는 찌개는 하나, 둘, 셋. 부대찌개. 아 역시. 여기 쓰러졌다. 자 여기 이번에 숫자. 이번에 숫자. 좋아하는 숫자. 1에서 10까지. 1에서 10까지. 1에서 10에서. 한 자리 숫자. 한 자리 숫자. 1부터 50까지. 50까지. 상관없어. 상관 안 되는데? 느낌 와. 자 1부터 50까지 좋아하는 숫자. 하나, 둘, 셋. 45. 7. 45. 7. 45. 뭐야? 45. 근데 오류 씨도 잘못된 게 생각을 바로 얘기했는데 47 이러면 안 되지. 아, 47. 정말 좋아하는 숫자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1부터 100. 1부터 100. 하나, 둘, 셋. 100. 김동환 씨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나도 외웠어요. 김동환 씨는 특이한 점이 한 멤버가 1순위, 2순위를 모두 선택을 했어요. 이유는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다. 너무 멋있고 그냥 좋다. 누구? 자, 그 멤버가 누구일까요? 팬. 누구? 팬이요? 아, 자, 동환 씨 쳐볼까? 막 쳐볼까요? 동환 씨 쳐볼까? 막 쳐볼까요? 막 쳐보라고요? 힘은 아닌 것 같아요. 힘은 그대로 막 쳐봐! 막 쳐봐! 아, 뒤에서. 그리고 뒤에서. 이거 음악 자기, 하나 주세요. 자기 본인이 아니다 그러면 아, 저리 가요. 숨겨왔던 나의 수준은 너의 에잇! 맞으면 반갑다 친구야 하고 네. 아니면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방송이 오리온트 방송이야. 그냥 다 하는 거야. 분명히 처음 다 켰는데 처음에 다 켰는데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 번 더 반갑다 친구야.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쉽죠. 이어서 혹시 아쉽지만 어떻게 못 맞추죠? 자 그러면 뭘 뭐야? 어떻게 못 맞추죠? 자 그러면 뭘 뭐야? 그게 맑은 진행하세요. 어떻게 못 맞추죠? 자 그러면 하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분이 누구인지 난 맞출 수 있어. 태민 제가 태민. 아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신화 선배님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네. 처음에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또 다른 멤버들은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 그게 막 인상이 안 좋아. 제가 사실 실제로 처음 뵀어요. 오늘 제일 먼저. 나는 방송국에서 태현이 많이 봤어. 아 그러니까 사석에서? 제 처음 첫 번째로. 아 신화 중에서 동환이를 제일 처음으로 네. 봐서 잘못 봤네. 인상이 참 좋았어. 잘못 봤네. 태민이가 사람을 잘 못 봐요. 그때가 봐요, 잘한다. 그래 잘한다. 근데 몇 살 때? 16. 16대? 아, 그러면 그때 봤을 때 동환이가 얼마나 멋있었어요? 어떻게 뭐? 지금보다 좀... 야, 오니야 웃지 마, 형 하잖아. 지금 MC가 옹알거려도 되나요? 지금보다 예전이 더. 처음 봤던 때가 어디서 봤어요? 아니요, 뭐, 방송국에서 본 방송국에서.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되게 젊었어. 네. 젊었어. 네. 젊었어. 눈가에 이렇게 주름이 좀 많이 우리 팀에서 주름을 담당하고 네, 되게 매력 있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태민 씨가 또 2순위에다 쓴 이유는 웃기시다 였습니다. 아. 우리 태민 군은 동환 씨 어떤 점이 그렇게 웃겨요? 그건 제가 썼네요. 그러냐? 서브가 옆에 있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렸을 때 옛날에 네. M본부에서 그 본인이 애정 만세 그 주접부라도 네, 그걸로 했을 때 그때 너무 웃겨가지고 이성진 씨랑 네,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얼굴 웃겨가지고 오랜만에 후배들 앞에서 주접을 떨어졌어. 미는 웃긴 거는 동환이 신체 부위 중에서
제일 웃긴 얼굴과 거. 손과 발이 있다면 제일 웃긴 곳은? 얼굴. 아, 발 보고 웃음 이상하니까. 기분이 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위는 이민우 분입니다. 나요. 자, 1순위가 한 표 나왔고요. 2순위가 한 표 나왔습니다. 아, 감각이 제일 젊은 것 같다. 오. 깜깜이형. 이런 젊은. 누가 1순위로? 제가. 아, 역시. 역시. 자, 어떤 점 어떤 점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오래 활동하신다는 건 안 같고 늘 뭔가 그럼 나머지는 되게 오래돼 보이기도 뭔가 아, 좀 그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민우 씨가 네. 가장 감각이 좀 늙어 보이는 멤버가 있다면 올드한. 근데 그걸 어떻게 또 후배분들인데 그래. 그 내가 나라고 맞추겠다. 그렇지. 나라고 맞추겠다. 그렇지. 애취하다는 느낌이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2순위 이유를 발표해 주세요. 만날 때마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뭔 말이야? 사랑 고백 같은 거야. 사랑 고백. 자, 이거 누구예요? 저요. 혹시 온유. 네. 온유 씨. 뭔가 어떤 항상 기운이 네. 넘치시는 아, 거. 맞아, 맞아. 아, 맞아. 네. 볼 때마다 되게. 볼 때마다 그렇죠. 저희를 안아주세요. 네. 아, 네. 내가 멤버들을 안아주는 이유는 있어요. 예정 결핍증이에요. 아무 웃지 말 바보야.